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2일 수요일 고모주 오늘 할일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투 하시기 바라겠고요. K옵션 오늘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라겠고, 오토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일차죠? 어제까지 브리핑 알려드리고, 경쟁률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주로 브리핑할 내용은 K옵션 청약하실 것,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본 대부분을 청약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본이라는 것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빚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본인 가용 자원 있으면 K옵션에 한9 정도 배분하시고 1 정도는 오토엔에 배분하셔도 크게 무리 없겠다. 오토엔 1일차 결책률 브리핑 해드리고요. K옵션 남은 금액은 오토엔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하고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K옵션 오토엔 환불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겠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벌수 있는 여러분의 자본을 회전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처사죠. 에드바이오톤은 굉장히 엉망으로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건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K옵션 수요일 측 방송 이미 해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경쟁률은 1637대 1, 시총은 1782억이고요. 그다음 퍼도 16배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왔다. 공모가 하단하고 상단 중에 상단에 이제 나왔죠. 밴드 상단 이상 비율이 100%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책정하지 않고 밴드 상단 2만 원딱 맞췄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확약률이 이제 질적인 척도를 보는 거거든요. 36.8%. 아주 압도적으로 거의 뭐 대기업급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 오토에는 8. 몇 퍼센트니까 벌써 한 4배 차이 나버리죠, 여러분. 5배 차이 난가요? K옵션 청약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표가 여러분한테 청약할 것을 지금 종료하고 있습니다. 청약증권사 신영인데요. 제가 아까쯤에 동영상 급하게 만드느라고 공모가와 증거금이 좀 오타가 났는데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공모가 2만 원이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13,300주까지 청약하실 수가 있고, 뭐 증거금은 간단해요. 13,300주, 1억 3,300, 균등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고요. 청약 주수에다가 만만 곱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모가 곱하기 0.5가 추청약 증거금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그 신용증권 우대에 있으신 분들은 4만 주까지 청약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4억 전체 다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비례 1억 3천 들어가셔도 좋고 우대이신 분도 4억 들어가셔도 좋고 균등만 넣어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청약은 필수고 금액만 선택입니다, 여러분. 계좌는 청약 전일까지 만들어야 청약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청약 전일. 얘는 중소형 중고사는 거의 청약 전일까지 만들어야 돼요. 미래에셋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전산이 받쳐주기 때문에 청약 당일날 계좌 만드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 신영은 중소형 중고사라 가지고 아직 그 정도까지 실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청약 전일 12시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만드시고, 만약 지금 이제 비대면 시간 지났다,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번 K옵션은 못 넣더라도 신영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공모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영증권은 이번 공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토엔 1일차 경쟁률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미래에셋 증권이고 현대차죠. 뭐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 벌써 청약 건수가 계좌가 6만 개 들어왔어요. 현대차는 한만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현대차 하라고 이제 티도 드렸죠, 여러분. 얘들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누구나 정답은 알지만 그냥 미래에서 현대차 이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예측한 그대로 이제 경쟁률 같은 게 나오니까요. 현대차는 지금 균등 수량이 7주, 미래에셋으로 가신 분들은 한 5주. 근데 이거 1일차 해가지고 큰 의미가 없고 이제 2일차 막판 가보면 현대차는 한두주 받을 것 같고, 미래에셋은 영주에서 한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례 경쟁률 보시면, 현대차는 80.74, 미래는 벌써 한 400대고, 금액으로 따지면 비례 한 주, 현대차는 지금 현재 한 20만 원인데, 이거 의미 없죠? 어차피 내일 가봐야지 하니까. 그리고 미래에셋도 100만 원인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고, 균등 비례, 뭐, 모두 현대차가 가장 유리하다고,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주권 일단 만들어 놓으시라고. 오토엔 기간 경쟁률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한1700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공모주라는 시장은 상대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K옵션이 기관 경쟁률 더 높게 나와버려 가지고 워낙 강력한 이제 격수가 나타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내일 이제 주식시장에 떠도는 자본이 K옵션으로 몰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례 경쟁률은
안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토엔 청약증권사는요, 미래세다고 현대차, 뭐 간단하게 수수료는 2,000원씩 모두 있고요. 청약주수 같은 거 한번 보시고,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드바이오텍 수혜측 결과 브리핑 한번 간단하게 드릴게요. 뭐 보시다시피 경쟁률 102:1로 형편없죠? 그리고 황약률 보시면 여러분 0%예요. 이거 0%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회사가 엉망이라게도 이 정도까지 0%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게 이제 한개 기관이 뭐 3개월인가 1개월인가 한번 신청하는 거 이거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수량 대비 한 0.01% 그거 한번 보고 0%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중권업계 관계자들도 상도덕이 있지. 그러니까 2주일 안 되면 한 1일 황약이라도 대충 써가지고 좀 걸어주지. 아, 또 눈물 나오죠, 여러분? 눈물 나오든 어쨌든 일단 청약은 안 하는 걸로 하시고, 저도부터가 이제 에드바이오텍 청약하지 말라고 악 질렀었지만 너무 이렇게 형편없이 나와버리니까 또 짠하더라고요. 또 호남 사람들이 정이 약하잖아요. 그러든 어쨌든 일단 청약은 안 하는 걸로 하세요. 여러분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돈 푸고 나서 여러분 신세한탄 하면서 울 수가 있으니까요. 청약은 안 하시는 걸로. 그리고 청약증권사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리면 또 청약하시니까 일부러 청약증권사는 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공부와 함께하는 공부해주시기엔 재테크 즐거우셨는가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부해주시기 마사지 매니저였습니다.